1학년 조영강은 어땠어요? 젖 먹던 애기 아직 젖산이 이렇게 구의학번 투수 랭킹 1위는 저 나는 재용이 자 안녕하세요 빵에 잘하자 네 빵카페 박재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빵에 잘하자가 비시즌 때 저희가 이제 양준혁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네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조회수가 30만 회를 돌파를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고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앞에 빵이 놓였는데 요거는 뭐예요 PD님? PPL은 아니고요 PPL인 줄 알았어요 네, 빵이네 빵카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저번에 그리고 Q&A 시간에 밸런스 게임 하실 때도 밥보다는 빵이라고 하셔가지고 빵 맛있게 드시면서 진행 한번 해볼까요? 나는 PPL인 줄 알았잖아 지금 이 정도 했으면 PPL 들어올 때 됐지 않나요? 그럴 때 됐죠. 열심히 해야죠. 들어올 때 됐는데 먹는 거 맞죠? 네, 먹는 거 맞죠. 네. 다음엔 PPL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이런 돈 들잖아. 자, 저희가 오프닝이 좀 길었고요. 자, 이번 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양준혁 의원님에 이어서 대단한 레전드를 저희가 모셨는데 정말 모시기 힘든 분인데 저희가 이제 사정사정 해가지고 결국은 모셨습니다. 자, 부산의 레전드고요. 90년대 최고의 투수죠. 네, 별명이 많습니다. 별명이 염라대왕, 네, 염슬라, 염태지. 염태지는 왜, 서태지. 92년도에 서태지가 나왔다. 자, 염종석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염종석입니다. 네, 지금 이제 염종석 감독님은 부산의 동의과학대 지금 감독님을 맡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재홍이 여기서 얘기했던 동의대학은 아닙니다. 동의과학대고 지금 거기에 장단 감독으로 들어가서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좀 성적도 낼 수 있고 동의과학대가 좀 이렇게 언론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팀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근황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하지 않아도 본인이 그냥 근황을 싹 말씀해 주시는 네, 대단한 센스를 보여주고 있고 자, 저희 체육공단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네. 해주세요. 제가 안 그래도 섭외 그 요청을 받고 뭐 인천에서 한다길래 앞서 얘기했던 뭐 어렵게 모셨다기보단 저는 이제 바로 아 올라가야죠. 우리가 요거 이제 찍기 전에 얘기했던 어렵게 했다고. 박재용 의원께서 이제 얘기를 조금 나눴는데 역시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면 조금씩 언론에 노출이 되고 하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걸 최대한 해서 염종석이라는 이름이 계속 이렇게 염종석이 야구계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라도 저도 주위에서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또 오케이 했고 또 인천까지 또 마실 겸 방송 겸 해가지고 지금 올라왔는데 너무 좋네요. 아니 근데 본인이 낮춰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염종석 감독은 부산 가면 난리 나요. 진짜 레전드예요. 그리고 롯데가 92년도 마지막 우승에 혼자 다 했거든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롯데 팬들은 지금 이제 우승 못한 게 34년? 35년 됐나? 92년이니까 지금 24년 33년째? 32년째? 32년째인가? 32년 32년이 됐으니까 LG가 이번에 LG 우승한 게 오래됐다고 했는데 29년? 29년이니까 네, 이제 유일하게 롯데만 남아있죠 근데 옛날 롯데 팬분들은 92년도 우승할 때 염종석의 추억을 잊지 못하고 있거든. 대단한 활약을 했었던 선수였고 저하고는 동기예요. 네, 구의학번 동기고 여기 부산고 저는 이제 광주일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염종석 감독의 화려한 야구 스토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염종석 감독의 이제 아마추어 시절은 야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핸드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하는데 국가대표로 일본에 갔다 올 정도로 핸드볼 실력이 뛰어났어요. 국가대표라는 뭐 이런 무슨 호칭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뭐 과한 것 같고 초등학교 네. 때였으니까 초등학교 대표로 그것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대표로 해가지고 일본에 아니 그러면은 초등학교에 핸드볼부는 있었고 야구는 없었나요? 여기는 동일초등학교는 야구부가 없어서 아 핸드볼하고 육상을 했는데 이왕에 운동할 것 같으면 야구를 해야지 인기 종목이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가서 야구를 하고
졸업을 하고 나서 동일중앙초등학교가 같이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럼 핸드볼을 먼저 시작을 했고, 그럼 야구는 몇 학년 때 시작한 거예요? 6학년 때. 5학년 때 핸드볼하고 바로 6학년 때 야구를 시작했지. 이 양반 천재네. 예, 천재야. 아니, 왜냐면 6학년 때 야구 시작하면 중학교 가기가 힘들거든? 위원님 몇 학년 때 시작하셨는데요? 나는 4학년 때 시작을 했지. 대부분 4학년 때 시작을 하거든. 빠른 친구들이 3학년. 맞지. 늦어도 5학년인데 6학년 때, 6학년 때 시작했지. 아니, 저희가 또 서치를 해보니까 원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하고 싶어가지고 체육복을 직접 잘라가지고 야구 유니폼처럼 입고 다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84년도 이제 최동원 선배 롯데 우승할 때 뭐 그때 부산 사람이면은 뭐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했을 텐데 그때 너무 감명을 받고 또 부산 하면 또 야구가 많이 접해지잖아요. 옛날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렵게 살 때 그죠. 어릴 때 뭐 박지용 형도 뭐 집이 어렸을 텐데 그 어렵게 살 때 체육복을 어머니가 그 사주셨는데 그걸 집에서 뭐 원래 야구 유니폼처럼 가위로 잘라가지고 막 고무줄 넣어서 야구 유니폼처럼 밑에 바지도 없대. 우리 그때 농군 패션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싹 입고 가고 체육할 때는 또 그거 못 꺼내고 혼나고 선생님들한테 그런 기억이 나요. 그만큼 야구를 좋아했던 거. 아니 근데 핸드볼은 왜 시작했어요? 야구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갈 수 있는 걸 생각을 하고 앞길을 제시를 해주고 이끌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 키우기 바쁘고 바빴지.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다들 뭐 한 네다섯 명씩 그러니까. 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있었다니까. 이게 정확하게 바로 옆에 있는 학교인데 야구가 있어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전학을 가서 야구를 하느냐 이거 자체 알 수가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 하나만 확실합니다 여러분 뭐가 확실하냐 6학년 때 시작을 해서 이 정도 야구를 했다는 거는 엄청난 그 천재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그러지 않은 선수도 있어요. 체육성이요. 그 중학교 때 시작했거든. 익성형이 중학교 때 야구 시작해갖고 기본기가 없어. 어, 죄송합니다. 익성형. 어? 누구? 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중학교는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제 부산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부산고 때 이게 좀 화제였어요. 그때 당시에 부산고 입학 이후에 최강 마운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라인이 어떻게 라인업이 어떻게 되냐면 1학년에 주영과 2학년에 손민학 그리고 3학년에 염종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부산을 대표하는 투수가 1, 2, 3학년에 다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얘기가 좀 궁금한데 야, 이 라인업은 지금 봐도 역대 최강인 것 같은데. 그게 이제 한 해만 생각하면 1, 2, 3학년 이러면 요즘도 조금은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3학년, 1학년 이러면은 뭐 야수도 마찬가지, 투수도 마찬가지 힘의 차이가 좀 많았는데 미나니가 좀 더 거의 많이 던졌고 제가 이제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고 형광이는 그때만 해도 1학년이니까 1학년이니까 좀 게임을 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는데 상황 자체가 미나니 이제 내가 졸업하고 미나니가 올라왔을 때 그해 이 팀이 우승도 하고 성적이 좋았고 그리고 미나니가 졸업하고 또 형광이가 3학년 됐을 때 또 그 해에도 부산고가 성적이 좋아 팀 성적도 좋았고 그랬는데 나 3학년 때는 맨날 꼴찌만 예선 탈락도 하고 그러면서 아니 그러면 3학년 염종석이 바라보는 1학년 주영광은 어땠어요 그때? 젖 먹던 애기 아직 젖살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선수였죠. 나 같은 경우에도 부산고 입학을 해서 1학년 때는 거의 볼보이만 했어요. 그냥 파이팅만 내고 뭐 따라다니면서 볼만 주워주고 선배들 뒷바라지만 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게임을 많이 뛰기 시작했죠. 나도 2학년 때 게임을 너무 많이 던져서 그 주영광은 잘하긴 했지만 힘이 없었다. 그러니까, 네. 입학하자마자 게임을 고3 게임을 뛸 수 있는 2학년 손민아는? 민아니는 그러니까 이제 야수를 하면서 원래는 유격수로 들어왔는데 유격수로 들어왔는데 2학년 때 너무 많이 던지는 바람에 3학년 때 초봄에는 거의 못 던지지는 못했지. 맞아. 그러니까 미나니가 어깨가 좋고 이제 우리가 수비 연습을 해보면 3루 유격수 간에 이렇게 잡고 던져보면 볼이 좋으니까 그때 당시 지금 돌아가신 조두복 감독님께서
투수해봐라. 소민아, 너 투수해봐. 민환이도 사실 처음 2학년 때 투수 시작하자마자 부산 공고 이런 팀한테도 많이 터졌어. 2학년 때는. 근데 이제 3학년 올라가서 민환이가 완전히 본격적인 투수로서 이제 이름을 날릴 때였지. 그러니까 내가 잘했지. 궁금했던 게 그 부산고의 염종석이라는 선수는 소문이 전국구였어요. 약간. 부산 가면 염종석이 있다. 키 막 90, 190 넘고 볼 엄청 빠르고 했는데 우리 때 막상 전국대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야. 팔이 아팠던 거지, 종석이가. 그 팔이 아픈 얘기를 잠깐 하면 이제 2학년 때 3학년 선배가 좀 팔이 에이스 투수가 있었는데 내만큼 덩치도 좋고 피지컬도 좋았는데 그 선배가 3학년 올라가기 전 2학년 가을에 연습 경기를 하다가 뚝을 뚝 해버려서 팔꿈치를. 그래가지고 봄에 되게 이제 시합을 못 나가고 할 때 내가 이제 에이스 투수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봄에 그러니까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예선전을 하면은 요번 주 월화수목금 5게임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목금 5게임은 10게임을 열흘 동안 10게임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이 열흘 동안에 내가 이닝수를 거의 63이닝을 던져버렸어. 그때 2학년 때 3학년 에이스가 없으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때는 에이스들이 다 던지지. 열흘 만에 63이닝을 던져버리니까 이 팔이 완전히 맛이 가버려. 그래가지고 정작 내가 경기를 해야 돼.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경기를 많이 못 거의 나왔어. 많이 못했고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민환이가 이제 2학년 때는 좀 터졌지만 3학년 올라와서 잘했지만은 내가 3학년 때 투수가 민환이 또래 투수가 좋지 못해서 민환이가 투수를 했는데 민환이가 먼저 해주고 내가 뒤에서 받쳐주는 정도. 어렸을 때부터 혹살의 아이콘이었네. 근데 그 당시에는 야구가 다 그랬잖아. 이게 좀 좋은 선수는 계속 던져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내 기억으로는 전국구 우리 때 이제 막 소문이 있잖아. 부산 가면 누가 있고 서울 가면 누가 있고 뭐 대전 가면 누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부산고 염종석 소문은 많았는데 직접 던지는 걸 보지를 못했어. 그냥 민환이가 한 7이닝, 8이닝 던져주면 내가 1이닝 정도, 1, 2이닝 정도만 계속 던졌고 내가 본격적으로 던진 건 가을에 전국 체전 나가가지고 전국 체전 때 붙었잖아. 나라 전국 체전 나가서 이제 그때는 거의 팔 상태가 되게 좋았을 텐데 전국 대회 가서 전국 체전 가서 1차전에 내가 완투승하고 맞아. 2차전에 민환이가 완투승하고 그리고 준결승에 내가 완투승하고 결승에 민환이가 완투승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지. 결승에 만났는데 부산군은 그때 전국대회 우승을 못해가지고 완전히 막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청룡기 대통령배 우리가 황금사자기 우리가 다 우리 이제 준우승 두 번 했잖아. 그래서 전국체전에 우리는 별로 의미를 안 둘 때야. 그래서 우리가 박살 났지. 그러니까 보통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전국체전 10월 11월에 하니까 이 선수들이 열심히 안 하죠. 요즘 단어로 말하면 태업이 하기 싫은데 뭐 이 가을까지 내가 야구를 해야 되는데 곧 졸업할 건데 막 이런 시절이었으니까 우리는 이 야구를 구했죠. 염종석 감독이 생각하는 92학번 투수 랭킹. 고등학교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자, 1위 역시 1위는 저 임선동이었다고 나는 생각해요. 임선동. 불편의 야, 나도 선동이 꼽았는데. 임선동이 1번이고 2번이 그래도 송경수한테 좀. 아, 송경수. 내가 우리가 경기하는 것도 보고 이래 해봤지만은 되게 치기가 까다로워. 성민이는 그 당시에 이래 호리할 때고 송경수 그 친구는 막 몸이 이래 비대하진 않았는데 몸이 땅땅하던 시절. 그래서 우리가 볼을 던지는 걸 보면은 좀 묵직한 맛도 있고 투구폼 자체도 조금 걸리면서. 아무튼 좀 볼의 무브먼트 그때는 볼의 움직임이랬는데 움직임도 좀 있었고 해서 나는 두 번째는 송경수, 세 번째는 이제 성민이 줘야지. 네 번째. 네 번째. 뭐 명주, 차명주, 곽재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때 참 좋은 투수들이 많았다. 많은. 재용이, 박재용이 의원은 투수보다 타자 쪽으로 뭐 천재적인 그 리틀 쿠바. 아니 근데 왜 본인은 안 나와요? 본인은. 에이, 고3 때 얘기했지. 고3 때는 나는 많이 던지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게
우리가 하나 밑에가 또 진감용 포수가 있었는데 이게 중학교 때부터 계속 이렇게 흘러오던 걸 얘기를 해보면 감정이는 마운드에 저 불펜에서는 볼 끝내줘요. 칙하니 막 컨트롤도 끝내주고 볼이 쑥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데 형은 어떻게 샷만 올라가면은 공이 타자 앞에 서요. 그 얘기를 비난이 아주 진감용이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새 가슴이 있어. 연습 때는 신나게 던지는데 그냥 볼 받는 포수 보는 눈이 제일 정확한 거니까 미나리가 저 감룡이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공이 오다가 타자 앞에 서버린대. 기아의 우리 수석코치 진감룡 수석코치는 어렸을 때도 똑같았네. 자기 할 말 다. 별로 눈치 안 보는 스타일. 그러면 자 1위 임선동, 2위가 송경수, 3위가 성민이, 4위가 뭐 명주, 재성이 뭐. 뭐 4위부터는 별 의미 없고 좋은 선수들이 많긴 많지 뭐 안병원도 있고 뭐 민철이도 있고 저는 뭐 하락이 없었으니까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야 근데 이 되게 우리 염승현 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네. 그러니까 3학년 때 많이 그 경기 안 나갔기 때문에 본인을 낮추지만 실은 염종석이라는 그 소문은 전국구였거든. 부산 가면 염종석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많이 안 나와가지고 본인을 좀 낮췄습니다. 타자 순위를 매겨본다면 타자 네. 그때 한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게 설정진 종진이 얘기를 와, 이름도 이 만화에서나 만화에서나 나오는 이런 이름 설시여가지고 그래서 종진이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뭐 우리 재홍이 그리고 그 당시에 타자가 원기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 홍원기 지금 키움 감독 얘기도 좀 들었고 박찬호, 홍원기, 뭐 오중석 이래가지고 되게 좋은 선수들 되게 많았는데 그 타자 쪽에는 우리 지금 기아 감독하는 뭐 종국이도 되게 얘기 많이 들었고 자 원래는 부산고 졸업 이후에 원래 고대를 가려고 진학 예정이었는데 졸업하기 직전에 모친이 이제 사고를 당하시면서 급전이 필요해서 롯데하고 이제 계약을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스토리 한번 들려주시죠. 이게 이제 와전이 된 거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고려대 갈 실력은 안 돼.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경희대. 지금도 야구를 하고 프로에 지명이 안 되면은 선수는 인서울 얘기하는데 그때 당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부산보다는 인서울 대학 가는 걸 원하니까 혼자 가게 되면은 경희대를 갈 수 있는 그 경희대 감독님이 오라고 얘기를 했고 아 그럼 이거 와전 됐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경희대였는데 혼자 가게 되면 경희대고 좋은 선수 한 명 가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우리 때 딸려간다 얹혀간다 얘기 묶어서 그러니까 거기에 경희대 혼자 가느냐 경성대 나하고 이제 우리 동기 김대익이 있잖아 대익이? 대기하고 대기가 그때 야구를 잘했으니까 청소년 대표도 하고 대기하고 둘이 묶어서 와주면은 뒤에 다섯 명의 선수를 받겠다. 두 명 가면 다섯 명을 받아주겠다. 그래서 일곱 명을 받게 됐다 하니까 또 조두부 감독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무조건 해 이건 아닌데 얘기를 하시는데 무턱대고 내만 살려고 내만 경희대 가겠다 소리 못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고3 때 활약도 별로 없었고 해서 감독님한테 감독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경성대를 대익이 나 그 뒤에 다섯 명 해가지고 일곱 명을 아 원래 경성대 가려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경성대 입학하기로 가계약하고 다 했었지 근데 이게 가계약이라는 게 뭐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경성대 감독님이 장순조 감독님이었는데 부산고등학교 선배였어 상당히 국가대표 좀, 감독 많이 하시고 네, 우리 상당히 좀 미안했는데 그래도 소송까지 막 갈 뻔했지 그 당시에 장순조 감독님도 화가 나가지고 나만 쏙 빠지고 나머지 여섯 명은 경성대 가고 대기도 갔고 나는 이제 롯데로 가다 보니까 경성대 감독님도 화달만 하죠 사실은 주 선수가 둘이 와야지 이 선수를 받는 건데 주 선수 중에 한 명이 빠져버리니까 그때는 이제 아버지 일찍 예의셨으니까 장한아버지하고 막 의논하다가 롯데로 한번 내가 연결을 해볼 테니까 해보자 해서 이제 정학수 선배 그때 당시에 스카우트 팀장했는데 그분하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걸 가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그 대학 입시만 안 하면
그때는 대학을 맞아. 시험만 안 보면 네, 시험만 보면 대학을 들어갈 수가 없는 시절이었어. 그래서 대학 입시 보는 날까지 그냥 숨자 해가지고 작은 아버지 댁에 거의 한 20일을 숨어 있었죠. 저희가 서치를 하고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 위키나 이쪽에 좀 잘못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염정수 감독의 대학 가는 그 비화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고려대 아니고요. 경성대였고 친구들과 같이 가려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프로로 가는 가게 되었다. 나무 위키 정정해 주세요. 네. 자, 고등학교 졸업하고 전지훈련을 갈 때 이제 강병철 감독이 불러서 야구만 열심히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집안이 힘드니까 너는 야구만 열심히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계약금 이런 것도 생각도 안 했는데, 뭐 계약금도 좀 챙겨주시고, 구단에 고마웠는데, 1월 5일날 합류해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가을에 전국체전 우승할 때 되게 이제 컨디션 좋게 잘 던진 그게 있으니까, 그때 가서 캐치볼을 하고, 막 야구를 하는데, 투수 코치님이 되게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이충순 투수 코치님인데. 이제 이충순 코치님이 강명철 감독님한테 얘기한 게, 1월 15일날 투수가 이제 일진으로 일본으로 출발, 전지훈련 출발인데 투수 코치님이 강민철 감독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염종석이라는 친구 데려가야 되겠다. 가서 우리 연습게임 할 때 좀 던지게 해보면 아마 뭔가가 보일 것 같다. 그 감독 강민철 감독님께서 아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이게 프로라는 게 쉽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투수 코치 얘기를 들어주고 뭐 급하게 1월 10일 날 저보고 이제 구단 직원이 여권 있냐 그래서 뭐 여권이 어디 촌놈이 외국을 나가봤어야지 여권이 있지 여권 없는데 했더니 뭐 아 그럼 빨리 가서 사진 찍고 막 해가지고 가져와라 해서 이제 직원이 막 다니면서 여권 해오고 해서 1월 15일날 같이 따라 나갔지 따라 나갔는데 뭐 뭣도 모르고 따라가서 그냥 재밌게 운동하고 열심히 하고 했는데 1월 31일날 이제 본진 강민철 감독님 들어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보고 연습하는 거 보시고 하더니만 방으로 부르시더라고 2월 초에 그 당시에 내가 일본 들어갔을 때 신문에 많이 날 때지 경성대하고 막 이 가계약 맺은 거 하고 학생들 여기 다 보내놓고 혼자 빠졌다 하고 막 해서 언론에 신문에 좀 많이 날 때인데 그거를 이제 강민철 감독님이 접하다 보니까 집이 어렵고 이런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이제 너는 운동만 열심히 해. 집에 생각하지 말고 운동만 열심히 해 하면서 뭐 결국에는 2월 15일 날 내 날짜도 기억하는데 2월 15일 날 지바 롯데 마린즈하고 뭐 1.5군들하고 연습 경기 하는데 선발 던지라. 그게 첫 연습 경기였는데 팀에서 나보고 선발 던지라 해서 아우 그때도 많이 떨렸는데 에이 모르겠다 뭐 그냥 미처 본 적이나 생각 없 던졌는데 4이닝 2실점을 하고 내려왔어요. 연습 경기에서. 연습 경기에서. 그럼 4이닝 2실점 잘 던진 거네. 고등학생이 홈런 한 방으로 이제 2점을 줬는데 누가 보면은 좋은 내용이었는데 내 입장에서는 2실점 그게 엄청 아쉬운 거예요. 그 홈런 한 방에 실투 하나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게임 하고 있는 중에 외야 쪽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일본 선수가 와가지고 몇 살이냐 우리 19살이다 하니까 19살 친구 치고는 너무너무 잘 던졌다 좋은 선수 되겠다 하면서 그쪽에서 칭찬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원래는 이제 2군에서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개막 앞두고 집에 가서 이제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개막 엔트리에 우리 염종석 선수가 선발로 들어갔던 기사가 딱 떴고 그 길로 본인이 슬리퍼 신고 나가고 신문 두 장 샀다고 하는데 맞아요? 자고 있는데 아침 8시부터 전화가 올려가지고 막 전화 받았더니만 네 신문 빨리 봐라 신문 빨리 봐라 네 지금 선발 투수 들어갔다 하면서 뭔 소린고 싶어가지고 아유, 알았어요. 라고 끊고 다시 막. 자, 막. 슬리퍼 신고 나가서 신문 두 장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샀어요. 그래가지고 또 전화가 막 몇 통이 오길래 뭔 거 싶어가지고 엄마한테 돈 좀 줘봐, 엄마. 이래가지고 천 원짜리 들고 슬리퍼 신고 뛰어가가지고 신문 두 장 스포츠 조선 일간 스포츠 이래가지고 두 장 사들고 집에 가서 어머니하고 이거 딱 보면서 이래. 일면에 딱 보는데 롯데 자이언츠 딱 선발 다섯 명 줄을 하는데 이제 내 이름이 세 번째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엄마하고 나하고 이제 부둥켜 안고 울고 절반에 성공했다면서 야. 지금 생각해보면 참 또 짠하네. 옛날 얘기하면은 진짜 이게 뭐가 이렇게 북받쳐 올라오지 않아요? 옛날 나이가 드니까 더 이제 우리도 이제 50줄이 넘었으니까 더한 것 같아.
자, 그러면 92년도 이제 프로 입단을 해서 선수 때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자, 데뷔 첫 경기가 오비전이었어요. 지금 이제 두산이죠. 네, 현 두산. 오비전에서 2.2이닝 4실점. 이거 얻어 터졌네. 네? 원래 이 경기는 박동희 선배가 선발이었는데, 박동희 선배가 이제 고열로 입원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 염종석 감독이 마운드에 이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 긴장해가지고 막 구토하고 막 헛구역질하고 이랬다는데. 맞아요, 맞아요. 와. 그 첫날 윤학길 선배가 선발이라는 거는 뭐 누구나 다가 알고 있었고, 두 번째 날은 아 박동희 선배구나. 나는 중간에 던질지 선발 던질지 신문에는 뭐 선발 로테이션에 이렇게 나왔지만 그거는 감독이나 코치가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어떤 기대 반 뭐 걱정 반 해가지고 막 있었는데, 4일 5일은 일단 내가 던질 차례는 아니니까 그냥 전혀 이제 생각 안 하고 있었네. 나와서 그냥 2시 경기니까 10시 반부터 우리가 홈팀 훈련이 되니까 나와서 그냥 막 즐겁게 막 운동을 했었죠. 그때는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11시쯤 돼가지고 투수 코치가 와서 야 염종석 이러길래 예 이러니까. 오늘 너 선발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 가시길래 예 이런 거네. 긴장했네 그때부터. 네. 이제 보지도 않고 야 너 선발 이러고 가시길래 야 그때부터 이제 즐거웠던 생각은 다 끝나고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막 가만 그냥 서가지고 있는데 막 두근두근 하고 두근두근 하고 이러는데 야 이거 뭔 일인고 싶어가지고 그 길로 연습 11시 반에 운동 마치고 저 라카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구역질 나오니까 밥도 못 먹고 11시 반부터 해가지고 1시 반까지 화장실 변기통만 자고 나오는 건 없는데 계속 이 느낌이 아니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와 이거 3만 관중 들어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내가 볼을 던지지 하면서 야 그러니까 우리 염종석 감독이 그때도 맞아. 이렇게 키가 컸거든. 키가 190이 넘는데도 고등학생인 거야 아직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할 수 있는 2시쯤 이제 게임을 해야 되니까 1시 반에 그 포스 따라 나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멍하니 이제 관중은 계속 들어와. 와 이거 관중들이 막 차는데 이게 갑자기 숨이 막 쿵쿵쿵 하는데 그 억지로 캐치볼 하고 해가지고 던졌는데 이게 더 웃긴 거지. 이제 애국가 하잖아요. 그 우리 국가가 하는데 이제 모자 벗고 딱 손을 올렸는데 국가가 애국가가 이제 나오는데 막 한 반쯤 흘렀는데 와 이거 사고다. 이게 뭐지 이러면서 밑으로 쓱 봤지. 진짜 오줌 싸는 느낌. 야 소변 보는 느낌이었다니까. 그래서 와 이거 유니폼 다 젖었다 솔직히 그런 느낌까지 갔어. 천만다행이다 하고 던졌는데 그래도 계속 2.2이닝 사실점. 그때도 박살났네. 박살나고 이제 내려와서 유니폼 벗고 땀 젖은 옷 벗고 이제 옷 입을 하다가 땀 좀 식힌다고 혼자서 탁 해가지고 별 생각이 다 됐어. 엄만 생각이 멍 때리고 있었지. 어떤 내가 왜 이렇게 던졌냐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하다 보니까 뒤에서 갑자기 등짝을 탁 때리는 거야. 누가? 깜짝 놀래가지고 툭 보니까 강민철 감독님이 게임 하시는데 뭐 인마 남자가 그 한번 터진 거 가지고 그러냐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서 봐라 그 야구 보는 것도 공부다 빨리 나와 이러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옷 갈아입고 나. 자 근데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 경기가 LG전이었는데 1실점 완투승을 거둡니다. 이게 역대 세 번째 최연소 완투승. 첫 게임에 그렇게 터지고 이제 2군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었는데 많이 했잖아 진짜. 화, 수, 목, 금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게임도 안 내주고 2군 가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벤치에서 맨날 파이팅만 가고 있었는데 처음에 개막전 박동희 선배 대신 던졌던 것처럼 투수 코치 와가지고 야 염종석 이러길래 예 오늘 너 선발 하고 또 가버리는 거야. 와 이거 또 막 이 가슴이 막 벌렁벌렁벌렁. 아니 하루 전에 보통 다 얘기해 줬는데 그 당시에는 근데 나만 꼭 당일날 얘기해 주니까 또 당일날 얘기해 준 거지. 일부러 또, 그런 거 아니야? 또 이게 가슴이 벌렁벌렁벌렁 하는데 와 한 10분 그러고 있다가 또 멍 때리고 있다가 이제 라카룸 탁 운동 다 끝나고 라카룸 들어가서는 에이 모르겠다 이제 뭐 또 쫄아봐야 또 터지고 또 나올 거고
이래도 뭐 터지고 저래도 터질 것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자 마. 그래 생각하고 1이닝 1이닝만 던진다 생각하고 올라가자. 1이닝 1이닝만. 1이닝 3자 범퇴. 또 뭐 1이닝 또 많다는 많았지만 이러다가 8회까지 갔는데 옆에서 막 선배들이 웅성웅성 하는 거지. 야. 네. 1이닝만 더 던지면 1이닝만 더 막으면 너 최연소 완봉 기록이 다면서. 완투수. 그때 8회까지 2대0으로 이기고 있었어. 야, 이게 이 고민되는데 사실 코칭 스태프도 고민되는데 2대0이라 그 선배들이 막 얘기를 하길래 나는 뭐 모르겠다 뭐 누가 얘기를 하든 말든 아 나는 그냥 9회에 올라가서도 나는 이게 1회다 1이닝이다 생각하고 어떤지 아 막 옆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막 아 모르겠다 앞만 보고 있다가 이제 9회 딱 시작해 가지고 올라갔는데 원아웃 잡고 투아웃 잡았는데 투아웃 이후에 안타 하나 맞고 도루를 줘가지고 주자 2루 투아웃 2루인데 이제 마지막 타자 그때 노찬엽 선배인가 쳤는데 유격수 쪽으로 갔어. 맞기는 잘 맞았는데 딱 우리 맞는 순간에 보이잖아요 각도 자체. 그러니까 아 유격수 정면이다 완봉승이다 하고 와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유격수 보던 형이 지금 부산고 감독님 하시는 박계원 선배. 박계원 선배가 알을 쌓아. 그냥 그래가지고 주자 2루 주자가 홈 들어가는 바람에 2대1 그래서 한 점을 실점 한 점 주고 2대1 되고 그다음 기자책이네 그럼 그다음 타자 삼진 잡고 끝냈는데 막 카메라 기자들이 막 운동장으로 뛰어 들어오더라고. 그 개원형이 마치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 막 아, 괜찮습니다 형님 뭐 이긴 거면 됐죠 하면서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역대 세 번째 최연소 완투승을 거뒀고 이게 시작이야 이제 시작입니다. 데뷔 이후에 첫 9승을 모두 완투승으로 따냈어요. 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완투 머신이었어. 첫 게임만 2.2이닝 4실점 완전히 털렸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완투승을 거둘 정도로 이게 그 대단한 피칭이 나왔는데 이게 뭐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간단히 생각해보면 자신감 하나로 그냥 밀어붙이고 아 돼? 나는 할 수 있어. 이것만 생각. 그러니까 고3 때 초반에 고3 초반에 어깨 아파서 안 던지고 쉰 게 체력이 조금 충전이 됐고 졸업하고 이후에 이제 컨디션 최상이 됐을 때 이제 프로 간 거지. 그렇지. 그때가 제일 좋았던 컨디션의 프로를 갔고 그리고 감독님, 코치님 어떤 자신감 심어 주시는 이 잘 만났고 또 그러면서 92년도는 뭐 탄탄대로. 그러니까 1992년도에 염정석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저희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데뷔 시즌에 투수로서 진짜 최강 임팩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 나오기 전까지죠. 역대 KBO 리그 첫해 평균 자책점 1위 기록한 선수는 단 3명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냐? 1985년도에 선동열 선수 1.70. 리그 평균이 3.48이었으니까 1.70이었고요. 그리고 나서의 두 번째가 염정석 선수예요. 92년도에 2.33. 리그 평균이 4.3이었으니까 엄청나게 대단했었죠. 그리고 세 번째가 류현진 선수예요. 2.23. 네, 이렇게 딱 세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고졸로 와서 던진 거는 두 명인 거죠. 예, 선동열 감독도 대학을 나와서 프로에 입단했으니까 고졸로서는 단 두 명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했었고요. 자, 이때 라이벌 정민철 우리 해설위원이 있었는데 잘했어요. 정민철 해설위원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와서 너무 잘했는데 임팩트로 따지면은 염정석 선수한테 조금 밀렸었죠. 예. 부산의 염정석, 대전의 정민철이었는데 이때 이제 염정석 선수 워낙 잘해가지고 너무 조금 차이가 있었고 92년도에 17승 2.33 85년부터 7년 동안 ERA 1위를 달렸던 선동열 투수를 저지를 했습니다. 모르는 분들이 많죠. 야구 팬분들 중에 그 선동열 선배를 내가 저지를 한 게 아니고 선동열 선배가 그해 엔트리 있긴 있었는데 건초염으로 제대로 못 던질 때 저지했다고 합시다. 그럴까? 자, 이렇게 활약을 하고 염정석 감독이 신인왕하고 골든글러브를 수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92년도 정민철, 염정석에 대한 그 성적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워낙 둘 다 잘했으니까. 정민철 투수가 14승 4패 7세이브, 그리고 염정석 선수가 17승 9패 6세이브. 네, 자 그리고 평균 자책점 비교를 해보면 염종석이 2.33이었고요. 1위, 그 당시 1위였고요. 2위가 정민철이에요. 그러니까 정민철 진짜 잘한 거야. 2.48. 차이가 안 나. 네. 그러니까 승패나 ERA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닝수는 204.2이닝 던졌고 염종석 선수가, 그리고 정민철, 우리 정민철 선수가 195.2이닝. 탈삼진은 요건 좀 달라. 탈삼진은 민철이가 더 많아. 145K고 종석이는 117K. 그러니까 완투는 요것도 만만치 않아. 첫해 워낙 완투 머신이니까 완투를 14번 했는데 정민철도 만만치 않아. 11번 했어. 그러니까 정민철도 대단한 기록을 했는데 종석이가 워낙 임팩트가 너무 세니까 그러니까 압도를 한 거지. 그때 당시에 이제 민철이 얘기 주위에서 하면 나는 끝까지 우겼지. 정민철 선수는 나보다 하나 위에 형인데 계속 부담스러워. 계속 뭐 신인왕 때문에 막 얘기하고 막 이러면 아 라이벌 같은 동기로서 라이벌 관계고 뭐 막 이러면 되게 부담스러워서 정민철 선수는 저보다 하나 위에요. 형이에요, 형이에요. 막 이런 얘기 했던 거 같아. 졸업했으니까 부위학번으로 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 민철. 마음은 계속 쫓아올라오는 입장이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위에 있었고 민철이 계속 쫓아올라오는 입장이었으니까 한 8월, 9월 요때는 그때 의식했네 이제. 아이고 막 죽겠더라고 그냥 막 게임 승패도 중요하고 또 워낙 나도 점수를 안 주고 게임을 막 이렇게 끌고 갈 때인데 민철이도 되게 점수를 안 주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야 1점 주고 맞고 뭐 완봉승했다 하고 이러면은 되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랬던 시절. 그게 8월, 9월에는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신인왕 수상 예상하셨나요? 신인왕은 당연히 내 거다. 그래야 하고 못 받으면. 요때 득표수를 보니까 염종석 투수가 560표로 1위, 정민철 투수가 238표로 2위. 야, 좀 차이가 많이 났었네. 그때 우승도 했었고 우리가 한국 시리즈에서도 하나 이것을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96년도에 제가 받았는데 저는 만장일치. 죄송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92학번 투수들이 있어요. 있는데 1순위 투수 프로에서 프로에서 1순위 하면 뭐 당연히 92학번은 내가 1순위. 2순위 2순위 지금 이게 92년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2순위 뭐 민철이가 2순위고 민철이. 그다음에 3순위 안병원이 안병원 원주 고등학교 그 친구도 10승 병원이가 10승 한번 했어 10승 그게... 내가 현대 갔을 때 병원이가 있었는데 그해 10승 한번 했었어 병원이가 첫해 두 번째인가 세 번째 10승 했어 아 그런가 병원이가 첫해도 잘 던 태평양 돌핀스 있을 때 그러니까 잘 던졌어. 그때 태평양한테 10승 한번 하고 현대 내가 갔을 때 9승인가 8승인가 한번 했나? 그래서 내 기억에는 프로에서는 그렇게 안병훈이가 세 번째. 그때는 좋은 선수들은 고등학교 때 특급 선수들은 프로라기보다는 다 대학을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종석이가 17승 했고 민철이가 14승, 병훈이가 10승이면은 병훈이도 잘했다. ERA가 4.2. ERA 좀 높았네. 여기 이분들은 뭐 ERA 1, 2 하시는 분들이라 자 이때 나온 별명이 염태지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92년 서태지 하면은 뭐 이게 한국에서 최고의 뭐 센세이션이었죠 그때는 가을에 우리가 우승하고 이제 가을에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집에 찾아오고 막 했을 때 사인해주고 이러면은 염 선수 종석이 그때 인기 장난 아니었어 그때 서면이나 해운대 걸어다니면 난리 났었다고 종석이 오빠 사인 한 장하고 서태지 오빠 사인 10장하고 바꿔요 하면서 그만큼 지금 부산에서는 짱이에요 막 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짝짓기 프로그램이 있어 나는 솔로 짝 그 전에 훨씬 더 앞에 버전 사랑의 스튜디오 스튜디오라고 있었는데 종석이가 거기 나왔다고 거기서 그때 짝이 됐었나? 짝이 됐었지.
그 짝짓기 프로그램에 그 암모나이트지 거의. 시조새, 시조새.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프로 입단 첫해 염종석이 낫다, 류현진이 낫다. 본인 생각. 하나, 둘, 셋. 한 해만 따지면 내가 낫죠. 요거는 나도 고개가 숙여져. 왜냐면 그때 뭐 다승왕의 ERA에 팀 우승까지 했잖아. 그러니까 그 첫 해로만 보면은 종석이가 낫다고 볼 수 있지. 이건. 현진이가 신인 시절에는 사실 이 선발이면 선발, 뭐 중간이면 중간, 마무리면 마무리 이런 게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팀에 짜려고 노력했던 시절이었고 우리 때는 그런 게 없었던 시절이라서 17승 9패 6세이브 하지만 뭐 마무리하러만 안 나갔더라면은 선발 20승 나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마무리 나가는 게임이 뒤에 나갔던 게임이 한 12게임, 13게임 정도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선발이 며칠 밀려버리고 막 이랬던 시절이다 보니까 현진이는 선발만 거의 100% 나왔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기에서 조금 현진이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았나 그걸로 제가 감히 현 메이저리그 선수 유현진 선수를 아니, 내가 그러니까 92년만큼은 내가 이긴다 일단 첫 해로 그러니까 뭐 한 장 했잖아 92년만큼은 내가 이긴다 할 수 있지 자신 있게 그 당시에 롯데 사장님이 롯데 우승을 시켜가지고 양아들로 삼으려고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기분이었겠지. 그 대기업의 총수 뭐 이런 분들이 어떻게 그 선수가 잘한다고 뭐 양아들 대고 그거는 그 정도로 좋아했다. 네, 그런 기분들을 표현을 하신 거고 네. 양아들 갔으면 뭐 좋았겠죠. 양아들로 입적한다. 하나, 둘, 셋. 해야지. 예. 아니, 근데 이제 우리가 염종석 하면은 전국구 레전드의 부산의 레전드 뭐 그때 당시에 서태지의 인기를 능가할 만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데뷔 첫 해에 204와 3분의 2인이 던지면서 팔꿈치하고 어깨가 이때 너무 많이 던져서 좀 망가졌어요. 그리고 이제 퍼스트 시계 포함하면은 235.3분의 1이닝을 투구를 하면서도 하게 되니까 우리 염종석 선수의 커리어 하이가 됐어요. 뭐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때는 뭐 잘 아시겠지만 그렇죠. 나가 이러면은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시절이었으니까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뭐 아쉬움도 많고 뭐 언론에 인터뷰를 하면서도 하나도 후회는 없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3-4년 전까지만 해도 후회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우리도 조금 나이가 들고 이러다 보니까 아유 뭐 FA 선수 워낙 이렇게 많이 받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제 최근에는 서서히 좀 아쉬움이 남고 아 그때 그래도 좀 버텼어야 되나 그냥 아프다고 안 나갔어야 되나 하는 뭐 아쉬움들은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흔히 말하는 선수 관리 보호 프로그램이 없었다고 특히 투수들이 좀 심했고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에 92년도에 너무 많이 던져서 팔꿈치가 갔다 뭐 이러지만 일단 내 팔꿈치 자체는 처음에 다친 건 5학년 때 한번 다쳤어요 다쳤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많이 던져가지고 그때도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야구 선수가 몸에 칼 대면은 선생을 못 한다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약물로 게임 안 던지면서 체력 훈련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한 4-5년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 92년도 같은 이런 활약을 했더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한 1년 반 정도 내가 조절해 가면서 재활해 가면서 나았던 게 92년도에 너무 많이 던지면서 이게 완전히 팔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죠. 자, 93년도 2년차 때를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예, 2년차 징크스에 좀 시달리면서 전반기에는 3승 7패 부진했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 페이스를 조금 회복하면서 그 승수를 쌓으면서 이제 10승 7패로 마감을 했습니다. ERA가 3.41이었고요. 이게 이제 염종석 투수의 마지막 두 자리 승수. 이때는 어땠나요? 이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때는 몸이 그냥 막 땅에서 당기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쭉 다 늘어져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를 쥐어 짰으니까 이게 몸이 버텨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간단하게 그냥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그냥 바닥이었어요. 그냥 땅을 자꾸 막 그냥 짓누르는 느낌밖에 없었던 그 시절이죠. 그 93년도. 네.
제일 컸던 게 연봉 협상하는데 나름 그래도 잘 했기 때문에 이때 몇 프로 올랐어요? 좀 더 큰 기대를 했는데 100% 아니야? 100, 200% 그러니까 올라야 되는 천, 거 아니야? 연봉 고졸은 연봉 1000만 원에 시작할 때니까 대졸은 1200만 원 시작했는데 1000만 원에서 이제 그 구단에서 제시한 게 2000만 원 100% 연봉 2000만 원에 보너스 100% 해가지고 그래 주겠다 했는데 보너스는 그냥 하나만 받고 막 끝인 거고 이 보너스를 연봉으로 하면은 다음에도 계속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 편법을 어떻게 보면 좀 구단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100% 이상 올라가는 게 뭐 쉽지 않았을 때였으니까 그렇죠. 나도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아 이게 뭐 다구나 내가 워낙 연봉이 작을 때 시작했으니까 뭐 그냥 다구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돈 앞에 장사 있어요 없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나도 조금 더 받고 싶고 주위에서도 아 아니 한국 야구에 센세이션을 이렇게 했는데 왜 그거밖에 안 주냐 보통의 선수들이 그냥 최고의 기록을 올렸을 때 2천만 원 준 거다 이러면 우승까지 하고 언론에서도 막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도 내 나름 그냥 기대치를 높게 잡다 보니까 거기에 요즘은 그래도 에이전트라도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에이전트 없이 그냥 단장님하고 저하고 만나면 그 당시에 단장님 뭐 알 거잖아 박재형 형은 알지만은 선수를 그냥 짓누르는 맞아. 시절이었으니까 어. 해라 사인해라 왜 안 하고 이게 상하 관계지 그냥 이게 아. 이게 최고 금액이 해라 아. 막 할 때니까 못 하겠습니다 하고 막 버티고 막 특히 윽박 지르고 막 이럴 19살 20살 때 나이 그래도 한 50 먹으신 분들이 막 얘기를 하면 에이전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 이제 받은 거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받았겠지 그때 94년도에 이제 팔꿈치 부상이 점점 악화되면서 4승에 그쳤고요. 95년도에 7승. 근데 이제 이 놀라운 게 95년도에 7승은 방위병으로 복무하면서 홈경기만 나왔는데 7승을 거뒀어요. 그 당시에 이제 18경기 등판했는데 127이닝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닝이 7이닝이야, 7이닝. 그러니까 이러니까 팔꿈치가 작살이 나는 거지. 94년 2월에 완전히 네. 93년도에 그렇게 2년차 징크스하고 막 연봉 때문에 막 구단하고 이렇게 마찰 생기고 하면서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시즌 끝나고 자원 입대하려고 되게 병무청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줘가지고 94년 2월에 입영 통지서 와서 그냥 해버렸어요. 구단에서 말리는데 나는 그냥 가버렸어. 아 이게 이래가지고 야구해가지고는 도저히 막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먼저 들어가 버리고 94년도 후반기에 4승을 했는데 후반기에만 전반기에는 이제 우리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 끝나고 훈련소 끝나면 이제 배치받고 이러면서 그 시기로 다 보냈고 후반기 때부터 홈경기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방위병을 갔다가 쥐어짠 거야 군인을 데려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홈경기만 던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화수목금토일 홈경기가 걸리면 나는 무조건 화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방위병을 쓸 수 있는 시간 딱 정해놓고 종석이를 경기에 계속 투입한 거지 한 번 나가면 7이닝 기본 그러니까 이러니까 또 작살 나는 거야 팔꿈치가 그 18경기 던지면서 그 당시에 시즌이 126경기가 전체 경기였기 때문에 18경기 방위받으면서 규정 이닝 채우고 그리고 방어율 9위 그렇게 18경기를 던졌는데 규정 이닝을 채웠어 이때는 이제 방위병이 경기에 홈경기만 나올 수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방위병을 받으면 이제 경기는 휴가를 내서 뛸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가서 또 야간에 근무서야 보초병 서야 되고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사실 연습도 안 한 그런 상태인데 또 막상 또 선수들은 그렇거든 우리는 이 경주마하고 똑같아. 경주마는 이렇게 눈 가리면 뛰잖아. 그거를 제어를 코칭 스태프나 구단이 해줘야 되는데 그냥 눈 가리고 뛰어라고 채찍질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가지지. 근데 롯데가 이런 막장 운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박동희, 염종석, 손민환, 조용강을 데리고 있었어요. 다 같이 있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이들의 전성기가 겹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으면 봐봐. 박동희, 염종석, 손민환, 조용강 1, 2, 3, 4선발이야. 그러니까 이 좋은 투수들을 데리고 정말 잘 운영을 했으면은
진작에 우승을 했을 것 같은데. 88년, 89년도에 박동희 선배, 88년부터인가 박동희 선배가 활약할 때고, 그 다음에 내가 92년, 그리고 형광이가 94년, 그리고 민환이가 민환이가 95년인, 96년이네. 97년. 아. 97년인데 민환이는 들어올 때부터 아팠고, 들어올 때부터 고등학교, 대학교 때 너무 많이 던지다 보니까 아픈 시절이었고. 주영광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시절에는 되게 잘 던질 때, 10승, 11승, 뭐, 꼬박꼬박 할 때였으니까. 박동희 선배도 뭐, 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매년 좋은 활약을 하던 선수는 아니었어. 정말 좋은 재능을 갖고 있었는데, 보면 어디가 아파서 못하고, 어디가 아파서 못하고. 뭐 박재용 위원 얘기한 대로, 이 네 명이 정말, 구단이 관리를 잘했어요. 네, 90년대 이렇게 같이 있었더라면은, 어우, 뭐, 끝내주는. 그러니까 좋은 자원이 있었을 때 구단이 체계적으로 군대 보내고 다시 인아웃을 잘 시켰으면 이게 롯데가 우승할 수 있는 좋은 투수들이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때 시절은 그 트렌드였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 트렌드의 틀을 깨고 롯데가 우선적으로 먼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군대 보내고 욕고 이렇게 했더라면 롯데가 지금처럼 이러지고 있진 않았겠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는 일단 우승하면 그냥 쥐었자. 한번 우승하면 만족. 그 당시에는 뭐 딱 눈앞에 보이는 보이는 것만. 그거밖에 없어요. 01년도에 6승, 02년도에 8승, FA로 4년에 16억의 롯데에 잔류를 했습니다. 이때 계약 조건 어떻게 만족하셨나요? 드러난 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몇백 프로 만족하죠, 솔직히. FA 계약 후에 이제 선발하고 불펜을 왔다 갔다 했어요. 큰 임팩트는 없었습니다, FA 이후에. 그리고 08년도에 구단한테 방출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팀에서 제의가 왔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근데 최종 고사를 했어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때 이제 딱 저희가 온 팀이 역시 노장은 노장이 알아본다고 김인식 감독님이 하시는 한화, 그리고 김성근 감독님이 하시는 저 SK 두 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해보자 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 해서. 그 당시에 김민재 형이 한화에 있었고 가득염 형이 SK에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본다고 전화도 막 많이 하고 할 텐데, 가득염 형은 종선은 오지 마라 얘기. 왜요? 이랬더니 막, 야 너는 연습하다 끝나. 1월 2월 볼 던지다가 너는 팔대기 나간다. 오지 마라. 나 감독님 좋아하지만, 김성 감독님 좋아하지만은 네가 오면 못 버틴다, 오지 마라 이러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김민재 형은 와라 니하고 스타일 딱 맞다. 그냥 네가 알아서 운동 다 하는 스타일이고, 여기 김식 감독님도 다 맡겨주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와서 해라. 네 여기 오면 지금 선발 로테이션 봤을 때 네 선발 무조건 한다. 그리고 네 지금 93승 했지 않냐. 여기 와서 한 2년만 하면 네 100승 한다. 온다 막 이럴 때는. 아 그때 100승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로 좀 마음이 기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단장님하고, 그때 배재우 단장이었어. 단장님이 이제 최종 결정을 하자. 딴 팀을 갈 거냐 아니면은 우리 팀에 남아서 연수를 갔다 와서 코치를 할 거냐, 이걸 최종 결정하자. 이제 질질 끌 게 아니다 해서 식사 한번 하자 해서 왔는데, 약속 장소에 갔더니만 또 해필이면 야구장 앞에 일식집이었어요. 통창으로 돼가지고, 여기 지금 통창으로 돼 있는데, 딱 왔는데 창가 쪽에 단장님 앉으시고 내가 창가 반대쪽에 앉았는데, 단장님께서 얘기하는 게 내 생각은 이래서 종석 앞으로는 아마 다른 팀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한 선수들의 어떤 평가도 좋을 거다. 지금까지는 원클럽 팀, 원클럽맨이다 이런 게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했지만 앞으로는 좀 그런 트렌드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다른 팀에 지금 제의가 있다는 건 뭐 언론을 통해서 다 봤으니까 한번 가서 해보는 것도 나는 뭐 크게 너한테 해될 건 없을 것 같다 얘기를 하시길래, 안 그래도 하나 쪽으로 좀 생각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연수 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한번 선생활에 대한 네 목표, 백승이라는 목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봤으면 한다고 단장님도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좀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하고, 식사 나와가지고 이제
식사하고 식사 다 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야구장이 정면에 보여요. 해필이면은 딱 음식점 잡은 데가 야구장 딱 맞은 편이죠. 야, 이 야구장을 보니까 내가 한화를 가서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한화 유니폼을 입고 사직 야구장 와서 마운드에서 던진다. 롯데 유니폼을 상대로. 야, 나 못하겠다. 그 순간적으로. 그래서 식사하기 전부터 식사하기까지 아, 나도 한화에 이제 가서 백승이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그 몇 분 사이에 아, 못 가겠다 나는. 도저히 한화 유니폼 입고 사직 야구장 가서 던져가지고 내가 백승, 아, 나 별 의미 없다.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그냥 몇 분 사이에 확 들더라고. 갑자기 눈물이 훅 나. 눈물을 찔 흘리니까 단장님께서 왜 그러노? 왜 그러노? 막 아무 말 안 하고 멍 때리면서 야구장만 바라봤죠. 통창으로. 한 5분 동안 야구장만 바라보고. 단장님, 내가 그냥 안 갈랍니다. 안 가고. 그냥. 미국 연수 갈게요. 보내주세요. 하면서. 그래가지고 연수 가고, 다른 팀은 그냥. 은퇴를 이제 마음 먹었을 때, 와이프가 위로를 해줬다고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염정석 선수가, 아, 와이프가 되게 강한 여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와이프가 자다가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울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는 이제 그 얘기 했을 때 와이프가 어떻게 결정했냐, 막 와이프가 물어보길래, 그래, 이렇게, 이렇게 뭐 흘러갔는데 마지막에 이런 야구장을 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나 도저히 못 가겠다. 자기네 그만 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만해라. 뭐 어떡하겠노. 17년 했고, 그 팔 아파가 수술 뭐 세 번씩 해가면서 야구했는데 뭐 무슨 후회가 있을 거냐면서 괜찮다. 그냥 원하는 대로 해라. 괜찮다. 쑥 쿨하게 막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주길래. 고맙다 자기 하면서 막 이래 그래 얘기를 하고 나는 이제 자기 앞에서 조금 눈물을 흘렸지. 눈물을 흘리고 나니까 이제 집사람이 저녁에 잘 때 보니까 같이 자면서 우리가 자다 보면 이제 몸부림을 막 치잖아요. 병료 자다 몸부림 치고 그러는데 자꾸 옆에서 꾸시럭꾸시럭 막 하더라고. 몸부림 치는 순간 옆에서 꿈지럭꿈지럭 하니까 눈을 턱 뜨게 되는데 보니까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좀 내 앞에서는 눈물 안 보이고 또 이불 속에서 눈물을 또 보이는. 우리 제수씨 잘 만났네. 지금 나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에. 아 진짜로요? 초등학교 동창. 아, 사랑했을 때는 어떡하고. 초등학교 동창인데 99년도에 만나서 2000년도에 결혼했지. 아 그러면은 우리 와이프 제수씨한테 영상편지. 야 이건 또 처음인데. 자기 이제 결혼한 지도 24년이 지났네. 24년이 지나고 애들 둘이 놓고 뭐 야구 선수랍시고 1년의 절반은 지방으로 나가 있고 집사람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일을 하면서 애들 어쨌든 모한나게 잘 키워줬고 뭐 난 신랑 만나가지고 아직도 돈 번다고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 저 표현은 잘 못하지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오, 멋지다. 아, 사랑꾼이네. 종석아, 나는 왜 이렇게 한편으로 가슴이 먹먹하지? 염정석의 명언이 있습니다. 네, 이게 1999년도에 삼성하고 하는 이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다시는 제가 공을 못 던져도 좋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명언을 했더라고. 이제 앞에 이제 군대에 다니는 선수를 구단에서 짜짓게 해서 던졌다고 얘기했었는데 홈 경기 이제 화요일, 일요일 이렇게 딱 써야 그래도 좋은 선수를 두 번을 쓰니까 화요일, 일요일, 화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내가 한 달 반 동안 다섯 게임을 나갔는데 다섯 게임 다 승을 해버렸어요. 5승을 해버렸어요. 한 달 반 동안. 한 달 반 동안. 4월, 5월 해가지고. 5월 한 20일경에 5승을 해버렸어요. 근데 5승 딱 하는 순간. 발이 아프네 또. 야 이거 숟가락질을 못하겠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구단에 얘기하고 서울에 그 당시에는 이제 유명한 의사쌤이 있었어요. 거기 갔더니만 아 지금 볼 던지면 안 되겠다. 수술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와 다섯 게임 나가서 5승 다 했고 던졌다 하면 8이닝 다 던지고 그리고 우리 팀 잘 나가고 있고 또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우리가 포스트 시즌도 해야 되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아 막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아니다 안 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게 갈팡질팡했는데 부산 딱 도착해서 이제 단장님, 감독님, 투수코치님 나 네 명 미팅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단장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고 감독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수술해라는데 수술해야지 그렇게 얘기하고 투수코치 입장에서도 수술해야지 어쩌겠습니까 수술해라는데 그래서 나는 이제 단호하게 나는 못하겠습니다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재활이 너무 힘든 건 아니까 뭐 재활도 재활이지만은 딱 그때 생각은 너 이 시즌이 너무 아까워서 나는 도저히 수도 못하겠다 그때 내가 고집부리지 감독님 저는 하겠습니다 주사 맞고 하겠다 그때는 우리가 대포주사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도핑도 하고 스테로이드식 하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대포주사라는 걸 많이 맞을 때였으니까 난 주사 맞고라도 하겠다 아 그러면 선생을 망신 안 된다 막 이랬는데 단장님 안 된다는데 또 현장에서는 감독님 고치면 필요하니까 그게 되겠나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뭐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럼 뭐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래서 일주일 간격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만 던지게 해달라 도저히 숟가락질이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던지게 해달라 해서 허락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든 맞춰서 던지겠다 뭐 또 안 되면 열흘에 한 번 또 두 달 있다가 안 되면 보름에 한 번이라도 던지게 해달라 나는 시즌 끝까지 던지겠다 근데 이게 실은 잘못된 게 뭐냐면 화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번 던지는 건 오케이인데 이게 이닝을 조절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그때는 이닝을 조절 안 해준 게 그냥 던지면은 막 7이닝, 8이닝 던지라고 하니까 4월, 5월은 4일 로테이션을 던졌고 6월에는 일주일 로테이션 7월 가니까 열흘 로테이션 8월 가서는 보름 로테이션을 던졌어 그래가지고 9월에 끝나고 포스트 시즌 하는데 완전히 진짜 그때는 팔이 안 올라가? 세수도 못하고 막 할 때였어 근데 엔트리를 정확하게 하면 빼야 되는데 내가 해온 거는 있고 그리고 시즌 끝까지 내가 하겠다 했으니까 또 엔트리를 뺄 수도 없고 엔트리를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못 뛰는데 딱 선발 한 게임만 7이닝만 던져 그러면은 뭐 포스트 시즌에 뭐 예를 들어서 준 플레이오프 할 때 한 번 던지면은 한 일주일 쉬었다가 또 플레이오프 할 때 한 번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자 해가지고 오케이 나도 오케이 했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포스트 시즌에도 내가 두 번 등판했지 두 번 등판해가지고 주사 맞고 막 할 때인데 그냥 그때는 내 욕심이었지 스태프들의 어떤 생각들보다는 내 욕심이었고 이게 얄궂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구단이 욕심을 내서 선수를 조금 혹사했다면 이때는 본인이 아까운 거지 맞지. 본인이 사실은 멈췄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그동안에 그 입단 첫 해부터 그 과정들이 있으니까 너무 시즌이 아까운 거야 우승이라는 걸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포스트 시즌 가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하니까 그렇지. 우승이라는 게 시도 때도 없이 밥 먹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 그런 느낌이 있어서 나는 무조건 끝까지 하겠다 자 그리고 저하고 그 통산 맞대결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는지 많이 두드려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제가 통산 우리 염정석 선수한테 5개 홈런 있네요. 2006년도 8월 4일에는 연타석 홈런 납니다. 아, 이때는 종석이가 팔이 이제 아팠다 안 아팠다 할 때니까 사실 제일 좋았을 때 맞붙었으면 못 쳤을 거야. 2006년도면은 이제 은퇴하기 한 2년 앞둔 때였으니까 제일 안 좋을 때. 이때 이제 연타석 한번 허용했고. 그래도 내 기억은 종석이 슬라이더가 엄청 빨랐어. 지금 말하는 지금 이제 뭐 오타니라는 선수가 160km를 던지지만 뭐 내가 150도 못 던진 선수지만은 요즘 패디 선수 그래. 뭐 있고 이 스위퍼라는 것 자체가 이제 종석이 염종석 슬라이더가 스위퍼지 지금은 스위퍼라는 그게 있었는데 내가 그때 그런 슬라이더를 좀 던질 때였으니까 슬라이더가 진짜 스위퍼처럼 떨어진다고 하더라고. 스위퍼였지. 엄청 빠르게 휘어져 나갔었어. 자, 그러면 염종석이 평가하는 KBO 최고의 슬라이더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수경. 김수경. 수경이. 김수경. 또 몇 년 전하고 생각이 좀 틀려지는데 이제 우리가 슬라이더 이러면은 조용준 얘기하고 조용준. 조용준이 슬라이더가 나하고 비슷해. 비슷하고 스위퍼처럼 힘있게 훅 휘어버리는. 수경이는 약간 종으로 떨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라 생각하면은 참 명환이도 사실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명환이도 종으로 네. 종으로 좀 떨어지는 슬라이드를 던지는 투수들이 야 저건 슬라이드가 아닌데 커브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슬라이드는 살짝 휘는 거고 커브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거 커브인데 근데 딱 잡고 슬라이드를 던지는데 나는 수경이 슬라이드가 진짜 나도 슬라이드 던지면은 이렇게 옆으로 휘지만은 직구처럼 가다가 휘었는데 수경이 같은 경우에는 직구처럼 오다가 살짝 떨어지는 이런 나는 수경이 슬라이드가 최근에 이렇게 영상을 보고 했을 때 야 저런 슬라이드는 진짜 치기 어렵겠다. 그럼 최근에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내가 전체적으로 프로야구를 우리 박재웅 위원처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선수가 좋더라 이러거나 얘기를 못 하겠네. 일단 롯데 선수들 그 박세웅, 최준용 요 선수들이 슬라이드가 참 좋다 느끼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시 92년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예전처럼 무리해서 투구를 할 생각인지? No. 절대 안 하죠. 절대 안 하고. 근데 내가 노 한들 해 이러면은 그렇지. 해야 되는 트렌드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 프로야구가 흘러가는 이후에 한 10년 후에 내가 다시 어떻게 환생을 해서 내가 거기에 19살로 들어간다 이러면은 내가 하고 싶어도 안 시키는 못 시키는 그런 트렌드고 결국에는 아 아픕니다 하고 좀 쉬면서 조절해 해야 결국 우리가 또 머니도 중요하죠. 앞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 그렇지 않을까. 이거는 진짜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그걸 생각 안 할 수 없어. 후회스러운 거지. 사실 이게 어찌 보면은 우리 염정석 선수 어깨하고 우승하고 맞바꾼 거야. 물론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처절하게 가나. 올해 롯데가 김태형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태형으로 바뀐 롯데 올 시즌 몇 위 정도 예상하시나요? 나는 롯데가 매년 물론 팀 어떤 수준 자체가 뭐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하위권이다 상위권이다 하긴 하지만 김태형 감독이 오신 걸로 봐서는 저는 뭐 한 3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야 된다 3위. 작년에도 그랬고 그 작년에도 그랬고 나는 7위 8위 할 멤버는 아니라고. 맞아요. 선수들 몇몇만 봐서는 좀 짜임새가 부족하다. 시즌 때 하는 거 보면 짜임새가 부족하다고. 그리고 프론트를 봤을 때는 우리가 1번부터 9번 타자를 생각하면은 발 빠른 선수, 뻥뻥 쳐대는 선수, 그리고 뭐 좀 중대형 중장거리 타자 이런 선수를 좀 이렇게 요소요소 해야 되는데 그 짜임새 자체가 사실은 롯데는 부족하지. 1번, 2번, 뭐 9번 이런 선수들이 좀 발이 빠르고 막 번트도 잘 되고 막 이런 투수를 괴롭힐 수 있고 팀을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분위기 확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휘젓는 것밖에 없는데 맞잖아요. 그죠? 올해 김태형 감독이 이제 작년에 롯데 감독으로 왔지만 그나마 그래도 롯데 팬들이 원하는 감독 이때까지 쭉 롯데 감독들이 많았지만은 팬들이 원하는 감독을 처음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나.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감독들이 와야지 이걸 좀 상위권 팀으로 변모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동안에 롯데라는 팀 컬러를 봤을 때. 근데 지금 김태형 감독 올해 선임한 거는 잘했다. 그래도 제일 내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 84년도에 최동원 선배 안경 에이스 우승 맞나요? 맞죠. 그리고 92년도 염종석 안경 에이스 우승. 자 그러면 박세웅 안경 에이스가 있는데 우리 박세웅 선수한테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세웅아, 안경 낀 지가 너무 오래됐는데 내가 한번 그 얘기 한 적이 있어. 세웅아, 고글 끼지 말고 금태 안경을 껴봐라. 그럼 혹시 아냐. 최동원 선배나 내나 금태 안경 끼고 했으니까 그때 코치할 때고 자기 이제 처음 KT에서 여기 왔을 때인데 아, 코치님 저는 조금 더 선수 생활을 하면서 좀 더 에이스 얘기를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한번 껴보겠습니다. 지금은 롯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니까 세웅이한테 뭐 우스갯소리로 한번 세웅아 금태 안경으로 한번 바꿔 껴보면 좀 롯데가 우승하는데 어떤 염원이 좀 이렇게 당기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투수에 어떻게 보면 이제 김원중 선수도 있고 이렇게 다 있지만 세웅이가 어쨌든 선발로서 팀을 끌고 가야 되는 입장에 놓였고 구단에서도 롯데 구단에서 어쨌든 너에게 대우를 잘해서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조금
내 생각보다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 그런 것들을 세웅이가 해줘야 결국에는 롯데가 우승하는 길이 좀 빠르지 않겠나. 뭐 안경 에이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세웅이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웅아 조금 더 이제 본인의 길도 길이지만 조금 더 투수들 전체적으로 넓게 보고 좀 더 팀의 대들보적인 역할을 조금 더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꼭 안경 에이스가 돼가지고 롯데 우승 언제 볼 거야? 빨리 봐야지. 부탁해. 애정이 묻어나네, 애정이. 롯데 신인왕을 이제 92년도에 신인왕을 받으시고 이제 그 이후로 롯데 신인왕이 없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아까운 거는 이제 저 최준용 선수가 제일 아까웠지. 그죠? 최준용 선수가 이제 제 1위 선수한테 뺏겼죠. 1위 선수가 그때 성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 이제 토종 선발이라는 것 때문에 받은 것 같은데 우승이라는 거는 솔직히 그냥 사심으로 얘기하면 우승이라는 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어쨌든 지금 거의 선수생활 끝나고도 15년, 16년째 지금 듣고 있는데 마지막 우승, 뭐 안경 에이스, 뭐 롯데 마지막 92년 신인왕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승, 신인왕 다 마지막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영광이죠. 영광인데 이게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시카고 컵스처럼 염소의 저주 이런 것도 아니고 빨리빨리 하나씩 풀어야 되니까 우승을 제일 먼저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신인왕은 내 사심인데 영원히 안 나왔으면 저는 그거 하나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우리 자식들이라도 있으면 좋죠. 그거 내 사심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나와야 되고 뭐 또 좋은 선수들이 많이 롯데가 들어오니까 언젠가는 받겠죠. 아니 우리 그리고 우리 그 동의과학 때 제자들한테 우리 은 감독님이 한마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요즘에 어린 친구들이 유튜브 많이 본다고. 우리 참 내가 대학교 지금 4년째 맡아가지고 4년 동안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프로야구라는 꿈을 가지고 이제 대부분 다 들어오는데 저희가 전문대다 보니까 이제 TO 자체가 1년에 한 25명, 한 학년에 한 25명 정도 TO를 받는데 25명의 선수 중에 한 명이 프로 갈까가 말까입니다, 사실은. 근데 정말로 내가 프로를 가고 싶다면은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요즘은 사실 대학 야구를 이렇게 봤을 때는 야구에 한번 매달려 본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선수는 프로에 지명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옆에서 친구 같이 지내는 친구들이 나도 요만큼만 하면 된다, 나도 요만큼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여기 막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들까지 약간 물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정말로 좀 뭔가 야구다운 야구를 해보기 위해서 팀 분위기 자꾸 좋게 만들고 애들하고 스킨십하고 좋은 모습들 보려고 막 노력은 하지만은 매일매일 하는 걸 지루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게 정말 내가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지 내가 프로야구 선수 된다 생각하고 한다면은 진짜 너희들이 염원하는 프로야구 선수 거기에 가까워지는 길이라 생각한다. 내려가서 열심히 좋은 분위기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선수들 좀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아니 동의과학 때 선수들 잘 보세요. 지금 염종수 감독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선수들한테 한마디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선수들 얘기하니까 마음이 벌써 이게 앞서는 거야. 이게 행동에서 바로 나오네. 어? 아무튼 우리 뭐 감독님이야 코칭 스태프 우리 동의과학 대학교 우리 선수들 뭐 다치지 말고 좋은 선수 되도록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빵행에 잘하자 빵카페 어느덧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예. 영 감독님 오늘 어떠셨나요? 오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 서울까지 인천까지 어쨌든 어렵게 와가지고 이 우리 빵형 제가 처음 섭외 받았을 때 PD님한테 빵형 잘 있죠 하고 했었는데 어쨌든 우리 좀 만난 지 오래됐는데 만나서 반가웠고 그지 또 이렇게 같은 야구인이라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아이고 모셔야죠 언론에 또 이렇게 노출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것 되게 감사하고 우리 처음에 양준혁 선배가 30만 찍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조금 소박하게 20만만 좀 찍을 수 있도록 우리 빵형 카페 이 구독자분들이 조금 널리 알려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좋은 경험하고 재밌게 놀다 갑니다. 아